이번에 되게 또 귀여운 댄스를 선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춤도 사실 액션의 아, 하나잖아요. 그쵸. 네, 네. 어떠셨나요? 그 예고편이나 스틸 공개될 때 그 회식 장면에서의 그 안무 네. 굉장히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. 예, 촬영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? 사실 그 안무를 총 이제 두 곡을 연습을 했는데 진짜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정말. 지금 스틸이 나오고 있죠. 예. 네. 그래서 막 그 전날 혼자서 동생 보고 찍어라 해서 막 무대 오르기 직전까지 한 2주간을 혼자서 이제 안무도 짜고 연습하고 혼자 그리고 그게 하는 막 대사랑 속마음도 있어서 어느 타이밍에 쳐다보지 막 이런 것 계속 연습해 가면서 만들었는데 그 제가 생각해도 잘 춘 것 같아요. 아우, 김옥빈 씨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 정말 잘 쳤다는 거고 아시겠지만 옥빈 씨 한 번 익혀둔 거는 못 네. 기억하잖아요. 너무 아깝잖아요. 작품에서만 보기에는 음악 준비됐습니다. 자, 옥빈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모두 박수를 받으면서 살짝만 모든 공개는 저희가 예 네. 노래가 없을 텐데요. 연애 대전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은 살짝 맛보기로 네.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살짝만 자 옥빈 씨 음악 뭐 주시죠. 자 과연 옥빈 씨가 완벽한 액션. 박수 나오고 있잖아요. 지금 너무 매력적이고 귀여웠는데 네. 저도 이거 촬영할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. 있었죠. 네. 이거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잘하고 현장에서는 너무 귀여워요. 이거에 직접 봤죠. 100배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김옥빈 씨가 지금 네.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. 이게 100분의 1만 보여주는 거잖아요. 여태까지 아마 작품으로 막 김옥빈 씨를 만났던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요. 깜놀. 이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지금도 못 헤어나오고 있죠. 김지훈 씨. 네네. 예.